이전에 심장 쪽이나 아니면 혈관 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주치의의 상담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는 이전에 가슴이 아프신 적은 없으셨는지, 호흡 곤란은 없으셨는지,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하지는 않으셨는지, 갑작스럽게 체중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으셨는지,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많이 어지러우셨거나 졸도를 하신 적은 없으신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적극적인 신체적인 진찰을 통해서 걷기 운동을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혈압인 사람은 비만이거나 운동 부족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벼운 걷기로 운동을 시작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타가지고 지금 먹은 지가 한 6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리한 운동을 안 하고 조깅을 주로 해요. 근데 전에보다 조금 그 목이나 허리나 이런 통증이 별로 없고 몸이 좀 가벼운데, 그래 이제 저는 뭐 모르지만 조깅을 그냥 주로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워킹을 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혈관의 탄성력을 높여줍니다. 예, 걷기 운동은 고혈압 환자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8주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신 지 8주 후에 보통 혈압이 한 10 정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3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동안에 사지 말단에 혈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운동을 중단하시는 경우에 이 혈류가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동 후에 어지러운 증상이나 심한 경우에 졸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이 끝나는 무렵에 아주 낮은 강도의 정리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12에서 16주 동안 지속해야 하는데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므로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차차 속도를 올립니다. 30분 동안 걷는다면 처음 5분간은 분당 50m로, 5에서 15분간은 분당 60m의 속도로 걷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젊었을 때 좀 건강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허리와 막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골다공증 증세도 좀 있고 관절도 좀 무리가 갔다 그러면서 좀 살을 좀 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걷기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한 40분씩 꾸준하게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골다공증 환자는 산보,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 등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다양한 자세의 압력이 가해져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최대 심박수 40에서 70%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년이 되면서 점점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증상을 공통적으로 앓게 되십니다.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에서는 체중이 뼈에 실리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척추를 똑바르게 하시고 배를 당기시고 그 다음에 시선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시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침 식전이나 아니면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공복에 운동을 하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체중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목적에 따라서 걷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몸을 심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을 피하고 서서히 강도를 늘려 나가는 운동을 합니다. 또한 올바른 걷기 자세가 중요한데 허리를 펴고 배를 집어넣으며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의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당의 대사 능력을 높여 하루 동안의 혈당 변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의 50% 이상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혈당이 최대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가 진행이 많이 돼서 신경 기능이 약화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입으시는 게 좋으시고 더운 여름에 운동을 하실 때는 최대한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는 한 번 운동을 하시더라도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최소 12시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만 운동을 하셔도 혈당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조절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매일 하는 걷기와 달리기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봤는데요. 사실 이게 쉽다 싶다 하시면요, 걷기 달리기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쉬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걷고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럼요. 죽을 때는 다시 눕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바깥에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식고 약고 행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건강을 먹는 거로 또는 약으로 또는 운동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보가 제일 좋다는 건 뭐 다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우리 7330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꼭 해서 행보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아, 그럼요. 정말요. 걷기와 달리기 제대로만 하면 보약보다도 더 좋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